인공지능 과정의 학습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는데 인공지능 쪽은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죠. 뭐 버클리나 스탠퍼드,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대학들이나 연구소 혹은 오픈 AI 같은 기관 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웹에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미 한글화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어화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 로보틱스 제주에서 그걸 다 한국식으로 다시 강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CS231N이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에 대응하는 한국식 강의를, 그래서 이게 한 학기 과정이잖아요. 한 학기 과정을 다 약 200개나 100개, 150개 정도의 어떤 에피소드, 짧은 강의들로 재구성해서 저희가 직접 강의를 하고 강의를 녹화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교재는 CS231 스탠퍼드 대학에서 쓰고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쉬울 거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조금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했죠. 이렇게 스탠퍼드나 MIT 강의도 있고, 그리고 버클리 강의도 많이 있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알파고 개발팀장이 직접 강의한 그런 강의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부들을 하려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응용 게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알파고의 제작 과정, 제작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들이죠. 그 외에 이제 로보틱스 제주에서의 강의들은 이 게임들에 대한 강의,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죠. 뭐 150가지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게임의 예제, 샘플 등을 다 정리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을 자동화하거나, 은행을 자동화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를 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네트워크로 구현한다거나, 뭐 도시를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응용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임들이죠. 그러니까 보험사 이런 것들 다 자동화 시킬 수가 있죠. AI를 이용해서. 물론 우리 저기 로보틱스 제주가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뭐 IBM이나 하버드나 MIT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저희는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성과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런 고급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세청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시켜봐라 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게 게임 항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게임을 해결하려면은 그것보다 조금 쉬운 게임을 먼저 해결해 봐야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쉬운 게임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있는 수업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고 혹은 또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상당히 대중화된 기술이고, 이미 각 대학이나 연구소가 공개한 기술이니까 별 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응용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뭐 법원의 1심 판결 과정을 자동화하라, 혹은 검찰청의 기소 과정을 자동화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양한 응용 분야들이 가능하죠. 굉장히 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AI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게임이 되죠. 응용 게임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려면은, 실제 수행해 보려면은, 그 전에 기초적으로 자율주행 게임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는, 비록 이제 라이브러리가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이 왼쪽 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공부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데이터 과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죠. 하여튼 뭐 굉장히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득표율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률적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과학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과학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로봇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 로봇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도 로봇이죠. 그 바퀴 달리는 로봇입니다.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앱, 모바일 앱, 스마트폰용 앱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마트폰을 눈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눈으로 해서 동작하는 그런 형태의 모형 자동차가 될 거예요. RC카라고 그러죠. 리모트 컨트롤 카인데 자율주행하는 RC카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그 스마트폰이 그런 RC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이 어떻게 하는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프로그래밍이 이 파이썬으로 구현되니까 AI 모듈 같은 경우 파이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앱 개발인데 이 앱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이 아니라 웹 앱입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 자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과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의 자바스크립트,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이렇게 구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가 제일 어렵고 그 위에 C, B, A 이렇게 해서 네 과목의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다 웹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니까 웹의 표준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달트라든가 요즘 새로운 웹 기반 랭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자바스크립트가 대세니까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에 대해서는 HTML5라고 하는 새로운 웹 표준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팅 기술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웹도 리눅스고 PC도 리눅스고 모든 것이 스마트폰도 리눅스죠. 다 리눅스 기반, 리눅스의 어떤 변종입니다. RU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컴퓨팅 기술을 익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수준에서 이런 걸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3, 고1, 고2 이런 식으로 언제 공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일종의 기준입니다.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는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봐서 지금 순서대로 그냥 공부를 순서를 다 이대로 쭉 해놓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순서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가는 건 맞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 수준의 수업도 있으니까 어떤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될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적으로 수학적 사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 절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영어와 수학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3개의 과목으로 나눠놨습니다. 대개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공부할 분량인데, 영수통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영어와 수학을 따로 공부를 했었죠. 영어 과목이 따로 있고 또 수학 과목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준비할 때는 영어와 수학을 한 과목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학책을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책을 공부를 하는 거죠. 영어로 된 수학책을 공부를 하는데 일단 영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에 걸쳐서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분석을 해드립니다. 어떤 이렇게 영어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챕터 1과 챕터 2를 통해서 영어에 대해서 어떤 문법적인 지식과 이런 감각을 익히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개가 책이 한 권입니다. 사실은 한 권의 책을 지금 세 부분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보고 거의 잘 ABCD만 안다고 보고 영어로 된 수학책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수학책은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수학 문제도 풀어나갑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한 과목을, 책 한 권을 무려 세 개의 과목으로 나눠서, 첫 번째 과목에서는 일단 감각을 익히라고 그냥 읽고 해석하고 문제 풀고, 읽고 해석하고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챕터 1을 아주 천천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어떤 감을 좀 잡게끔 도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챕터 2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합니다. 주어가 어떤 것이고 동사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뭐 동사의 보충어가 어떤 것이고 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을 문장 하나하나씩 다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그래서 챕터 1과 챕터 2를 진행하는데 거의 한 6달이 걸리게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챕터들, 챕터가 총 16개인데 나머지 14개 챕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해석하고 수학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6달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책 한 권 떼는데 무려 1년이 걸려서 천천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책 한 권을 떼고 나면은 학습자들은 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무엇보다도 영어로 된 책을 한 권을 다 마쳤다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알지브라라고 하는 그죠? 물론 이것도 알지브라입니다만 중 1학년 때는 알지브라 1, 그리고 중 2 때는 알지브라 2, 2A, 2B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 된 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책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영어, 모두 다 영어입니다. 한글로 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쌓았던 영어 실력을 좀 더 심화시키게 되고 수학 실력도 심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중3 때는 또다시 또 다른 수학책, 지오메트리를 물론 영어로 된 책이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정도 왔을 때는 영어로 된 책을 벌써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을 보게 되는 셈이죠. 더군다나 여기서도 또 영어로 된 컴퓨팅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영어로 된 책을 거의 한 10권 정도를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영어를 완전히 쉽게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죠. 아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략 인구비율로 본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적게는 한 명, 많으면 한 3명 정도까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 예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기술이고 컴퓨터 기술의 꽃이죠. 누구나 다 그걸 배워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학문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마도 인구 중에서 100명 중에서 3명, 맥시멈이 3%, 그리고 아마도 1%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중3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한 중3 과정에서 프리캘큘러스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 수준이죠. 여기 있는 책들이 다 미국 고등학교들 교재, 공립고등학교 교재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는 통계와 확률을 공부를 두 권으로 책 두 권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통계와 확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데이터 과학에 기초하고 있고 데이터 과학은 통계와 확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확률 과목이 무려 하나, 두 개, 세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1 때 이걸 하고 고2 때 또 다른 통계와 확률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고2 정도에서 캘큘러스를 하게 됩니다. 캘큘러스는 프리캘큘러스가 아니라 진짜 캘큘러스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도
상위 1% 정도, 고등학생들 중에서 상위 1% 정도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학고등학교 수준이죠. 과학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될 겁니다. 그때 공부를 하고 이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과 물리도 공부를 하는데 둘 다 대학 교양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맞춰놨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책도 굉장히 두꺼워요. 뭐 다 15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들인데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3 때 와서는 생명과학을 합니다. 캠벨인데 이걸 뭐 이건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화학과 생명과학과 물리 세 개는 그리고 인공지능을 자기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것들이 되게 보면은 에피소드가 한 250개 정도들 다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 한 100개 정도만 의무적으로들 공부를 하고 나머지 150개는 자기가 앞으로 진로로 잡은 인공지능 분야가 영화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때만 나머지를 공부를 하고 물리적 지식을 필요할 때만 100개 위에 나머지 150개를 공부하고 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도 250개 정도의 에피소드인데 그 중에 100개 정도는 거의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될 그러한 생물학적 지식이니까 누구나 다 AI 프로그래머라면 공부를 하고 250개 중에서 100개는 그렇게 해야 돼. 나머지 150개는 내가 뭐 의료 분야나 뭐 제약 뭐 이런 쪽으로 그걸 하고 싶다. 인공지능을 할 것이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혹은 뭐 네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법원에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대신에 어떤 판결이나 기소나 변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는 진로를 잡았다. 그러면 굳이 생명과학의 뒷부분을 다 공부하거나 화학의 뒷부분을 다 공부하거나 물리의 뒷부분을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앞부분 100개씩만 에피소드 100개씩만 보고 바로 진행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통계와 확률 중에서 세 번째 책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책입니다. 대학의 과정에 넣어두었는데 머신러닝과 어떤 머신러닝의 수학적 통계학적 기반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쭉 이제 정상적으로 진도를 밟아온다고 하면은 대학 과정에서 AI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AI 프로그래밍은 중3 때도 이미 기본적인 거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 과정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양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중3 때 듣고 그리고 AI for Robotics 역시도 스탠퍼드 대학의 교양 정도 수준의 강의를 고1 때 정도도 하고 또 고2 때는 버클리 대학의 CS188 같은 그 인공지능 팩맨 게임이죠. 팩맨 게임인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는 알파고의 어떤 쉬운 버전이죠. 아주 쉬운 버전 같은 것들을 고2, 고3 때 주로 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정말 본격적인 AI 프로그래머로서 작업을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 커리큘럼 따라서 올 거고 좀 늦는 경우에는 2, 3년 늦을 수도 있고 뭐 이것보다 더 빨리 또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개인차 다른 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은 우리나라의 국세청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거 보험사나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동사무소, 시청, 도청을 보고 아 내가 저걸 자동화할 수 있겠다. 어떻게 시작을 하면은 뭐 제주도청을 무인 자율 운영 도청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학 과정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죠. 그 정도 제주도청을 보고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아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언어로서 어떤 모듈을 이용하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서 어떤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들이 딱 보고 한 달 정도만 눈여겨보고 그림이 견적이 딱 나와주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고 그 단계 이 단계입니다. 응용게임 수준이죠. 이 응용게임 수준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살, 14살 때 시작을 해서 22, 23살 정도면 끝나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뭐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이게 뭐예요? 이걸 탁탁 다 링크가 다 돼 있어요. 링크가 돼 있는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유튜브 강좌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해서 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중2 알지브라 2A 요것들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중2 2A 이거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 링크 보이죠? 요 링크가 바로 요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어떤 거는 좀 70개, 100개, 뭐 많은 것은 100개 있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뭐 10개 미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뭐 200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봐서 이게 뭐 이런 것들 AI 이런 것들은 191개 이미 들어가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맨 같은 경우 65개 올라가 있고 팩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120개입니다. 120개인데 저희가 유튜브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절반 정도 올려뒀습니다. 올려뒀고 이거 Introduction to AI 같은 경우는 다 올려놓은 겁니다. 191인데 191을 다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을 했을 때면 어떤 거는 다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절반 정도나 아니면 아예 부분적으로 앞부분만 올라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유료화해서 저희들의 어떤 경비를 좀 조달을 하는 측면에서 부득불 전부 다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로보틱스 제조 요것 때문인데 이게 뭐냐니까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 종류가 한 150개 정도의 게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자율주행이나 그룹 자율주행이나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무인 편의점도 있고 뭐 차량 디자인, 엘리베이터, 뭐 공용자전거, 주차타워 다 이거 AI로 구현을 하는 게임이죠. 이 게임을 매년 제주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해서 1등에게는 상당한 상금이 아마 제시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금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는 그건 없죠.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 상금은 다 1000달러입니다. 100만원 정도가 기본 상금인데 각 이제 후원회사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자동차가 상금을 엄청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사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상금을 뭐 1억을 준다거나 10억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르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매년 혹은 뭐 경년 혹은 3년 주기로 다양한 게임을 주최를 하죠. 그리고 상금을 뭐 적게는 1억이고 많게는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상금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을 저희가 유료 회원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들을 몽땅 다 웹에 무료로 다 공개는 하지 않고 부득불 일부를 공개하고 나머지들은 유료 회원들이 한 달에 뭐 적게는 5만원이고 많게는 10만원 정도 매달 유료 회원이죠. 그럼 한 달에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를 내는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과목들이 대략 한 45개 정도 되는데 45개를 다 무료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질문과 답변도 항상 거의 24시간 이내에 어떤 질문이든 답변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이제 10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내시고 그리고 어떤 여기 있는 모든 과목들을 자유롭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AI 게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상금이 제일 많이 걸린데 참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적성이 맞는데 참가하셔도 되고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상금을 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자동화시킨다면 뭐 도청도 자동화하고 시청도 자동화하고 은행도 자동화하고 이러면 사람은 뭐라고 살 것이냐 그 엄청난 실업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도 또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뭐 그렇게 탁월한 뭐 역사적 선구자는 아니죠. 저부터도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무슨 획기적인 어떤 논문이나 그런 것을 제시할 그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게임 속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게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고, 일단 이 과정 그대로 밟게 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밟는다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할 나이쯤 돼서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지금도 갱신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만한 적성이 있고 또 그만한 역량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그런 학습자들께서는 자기 수준에 맞는 데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아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러면은 여기서 봐가지고 들어와서 수업을 앞에 다 일부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아, 이 정도 수업이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싶으면은 그만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중1이나 중1 과정을 빨리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1보다. 그죠? 그래서 출발은 늦었다 하더라도 2, 3년 뒤에는 또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죠.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자바스크립트 A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게 뭐 한 달이 걸린다. 그러지만 대학생이고 나는 프로그래밍 경험도 있다. 그럼 한 달이 아니라 2, 3일 만에 끝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다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니까 건너뛰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학생이고 프로그래밍 경험도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중1 과정부터 쭉 밟아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대신에 빨리 마실 수가 있죠. 이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중1 과정부터 밟아서 빨리 대신에 빨리 쳐나가는 거죠. 이걸 뭐 한 달 동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 2, 3일, 뭐 3, 4일 만에 딱딱 쳐나가는 거죠. 쳐나가면은 한 1년 정도 마음 잡고 하면은 거의 대학생 수준까지나 고등학교 뭐 1, 2학년 수준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업들이 만만한 수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기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재를 중학교에 넣어놓고, 고등학교 교재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대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만만한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쭉 최대한 처음부터 해서 순서대로 밟아오는 것이 결국은 그게 가장 빨리 아마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일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권장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다, 난 30이 넘은 뭐 직장인이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1부터 해가지고 쭉 빠른 속도로 쳐서 2, 3년 내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고1인 고3까지 수준, 고3 수준을 나는 앞으로 3년 내에, 2년 내에 다 오겠다. 그리고 뭐 4년, 5년 내에 여기 응용게임까지 가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는 아무 늦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30이 넘었고 뭐 3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이미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런 기초들이 있으니까 학생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이걸 진행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20대든 30대든 아니면 지금 10대든 간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해드립니다. 중1부터 해서 대신에 빨리 쳐나오는 거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빨리 쳐서 진행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스터디 로드맵입니다. 하여튼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죠. 인공지능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학문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든 아니든 누가 하든 간에 누군가는 이 과정을 밟아서 여기까지 올 거고, 그 사람들은 정말 도청이나 시청이나 뭐 특허청, 심지어 특허청의 특허 심사 과정까지도 다 자동화를 시켜 나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렇게 자동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고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 사회 구조, 계급 구조를 새로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설계한 사회와 도시와 국가 내에서 어쩌면은 피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각각의 선택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